모두 앉으십시오. 스테파노입니다. 장 스테파노. 우리 미국에서는 지금 연일 윤석열 퇴진을 위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좀 이게 시국의 밝은 뭐 세계 영세의 밝은 그 미국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면은 너희 나라 왜 그래? 우선 우리가 그렇게 한미일 동맹 군사 동맹을 맺어놓으면은 아 러시아 중국 북한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평화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건 전쟁의 어떤 장소를 갖다 빌려주지 않을까? 우리 많은 동포들은 그리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포들은 그 한국 정세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재미있는 걸 한국에 와가지고서 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그 현장 일주기가 돼가지고 저는 현장에도 가보고 그다음에 저기 분향소에도 가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와가지고 참석한다고 하더니 그것도 안 하고 어디서 그냥 교회에 가서 자기 대통령실 사람 몇 사람 모아놓고 거기서 그냥 교회에서 빌려주지도 않는 걸 갖다가 억지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남들은 그 영부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대통령인지를 몰라요. 마치 자기가 대통령처럼 중간에 나서고. 그래서 우린 정말 해외에서 너무 쪽팔려 죽겠습니다. 정의구현 사제단이 매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시국미사를 하고 거기서 진짜 현대의 어떤 바른말을 해주시는 예언자적인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사람 내년에는 아마 물러갈 거라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사제단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을 주장했을 때 그렇게 선뜻 동의가 되지 않았는데 그 외교 문제를 하는 것을 풀어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면서 이거 빨리 그만두게 하지 않으면 한반도가 매우 위험해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긴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첫 번째는 그 신냉전으로 가는 길을 다른 나라들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걸 기피하려고,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전략적 선택의 기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비해서 이현 정부는 냉전 시대로 빨리 회귀하는 편가르기 줄에 너무 일찍 서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이렇게 진영 외교로 가면서 기존에 이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허브앤스포크 체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과 양자동맹 체제인데 그렇게 수직적이지 않았고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현재 외교 방식으로는 미국, 일본, 한국으로 이어지는 이런 수직적 분업 구도에 편입되게 되는 것이어서 이로 인해서 일본의 한반도 문제의 관여도를 높였고,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관여도를 높인 것은 물론, 미국의 세계 전략에 따라서 한국이 동북아를 벗어나서 세계 여러 지역 또는 분쟁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현재 남북의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세 번째, 저희가 갖고 있는 힘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세계 6위의 군사력, 그다음에 세계 9위의 군사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힘은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독자적인 전략을 가진 상태에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본인의 전략을 통해서 이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영내 안보 딜레마뿐만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우리를 주의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적대 국가로 만들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9.19 남북 군사합의가 파기된다면 가장 피해를 입는 게 지금 여기 모인 접경 지역 주민들입니다. 고향 파주, 양주, 의정부, 동두천, 연천 등 의정부 교구에 사는 주민들의 불안감과 생계가 큰 지장을 받게 될 겁니다.
9.19 군사합의란 중무장한 남북 군사력이 근접해 대치하고 있는 서해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완충지대를 넓혀 군사충돌과 분쟁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겁니다. 이 합의란 남북의 공통으로 적용되어 한쪽이 불리하고 한쪽이 유리한 게 아닙니다.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고 정찰하는 데는 다양한 각종 정찰 위성과 정찰 비행기, 그리고 고고도 중고도 무인 정찰기, 감청 자산 등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게 당시 국방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만약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드론이 날아다니고 또 이를 격추하기 위해 포사격이 실시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도대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앞으로 전개될 분비경쟁도 걱정이지만 아슬아슬한 현재의 안보 상황이 큰 걱정입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이러한 불장난이 전쟁으로 비화되고 핵전쟁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용기를 내야 합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라고 말하는 걸 가지고 뭐 난리 피우는 의원 나리들도 계시더구만, 최근에 지난 2일 3차 방류까지 시작이 되었는데도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다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뭐 6년 동안 몇 조를 만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은 진짜 안중에도 없이 그 미국과 일본의 눈치 보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해에 일회용 종이컵이, 일회용 컵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보니까 300억 개, 우리나라에서만 300억 개가 일회용 컵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정부는, 환경부는 그 규제를, 예고되었었던 규제를 유예하더니 이제는 아예 없애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어디로 가는 건지,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는 못해도 그래도 제자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오히려 이상한 건지 정부는 계속 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희망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 서로를 도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손잡고 계시는 분들 그 손 놓지 말고 서로 보듬으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기후재난, 우리가 기후위기를 느끼고 있는 이 상황이 되면요, 이미 기후약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고통받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절감하고 이 기후재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도 결국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직접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에 대한 퇴해, 노동에 대한 계약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요.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몰아놓는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게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년 6개월 정도 지금 지났습니다만은 1년 6개월 동안 가장 퇴행하고 가장 빠르게 퇴행시킨 것이 바로 노동정책입니다. 주 52시간제로 지금 되어 있는 노동시간을 주 69시간, 더 길게는 주 81시간까지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동연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는 두 명의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든 퇴행을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 탄압의 시대, 특히 ILO 협약을 탈퇴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LO 협약은 국제협약인데 그걸 어떻게 탈퇴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은 살인, 강간 이런 것과 같은
죄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웃기지만 슬픈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 노동자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하기 때문에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언제 잘린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도 축소가 되고 이러한 현상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그 다음에 여기 모이시지 않더라도 이 위사를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이런 노동계약, 노동후퇴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1월은 전 테일러 열사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도 한국노총에서도 11월만 되면 노동자 대회를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동 후퇴의 시기에서 어떻게든 노동자를 우리가 모두 단결해서